네, 저희는 저 더불어민주당의 사선 국회의원 10분이 함께 제안한 2023 버스에서 내려와의 취지를 오늘 설명하고 이 운동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그 더불어민주당 사선 의원 10명이 앞에 있듯이 김상희 의원, 김영주 의원, 김태년 의원, 노웅래 의원, 안규백 의원, 우상호 의원, 우원식 의원, 윤호중, 이인영, 정성호 의원 이렇게 10명이 함께 제안을 했고요. 지난 월요일 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해서 우리 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시고 동참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민주당의 중요한 목표인 당의 단결과 총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단결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버스에서 내려와라고 하는 생소할 수 있는 명칭을 붙여서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바꾸자고 외쳤습니다. 광장의 시민들은 극한 투쟁이 아닌 오직 평화적 방법을 통해 공권력 투입의 명분을 주지 않고 승리를 결국은 쟁취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차벽을 친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서 강경 투쟁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이 그분들을 향해서 당장 버스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외쳐서 평화적 시위가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이었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이미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할 때도 후보와 후보자 지지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매우 극심했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자고 하는 운동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2017년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당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당원들, 지지자들에게 그 호소를 함으로 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고 그래서 그 경선이 큰 갈등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저희들은 평가합니다. 이번 2023년 버스에서 내려와 제안의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 국익훼손, 검찰공화국 시도, 대일 굴욕 외교 이런 것들에 맞서서 이번에 총선 승리는 지상과제입니다. 총선 승리의 제일 선결과제는 민주당의 단결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안팎의 의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단결이 아닌 대립, 토론이 아닌 날선 공격이 앞서는 것 같아 참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과 당원, 지지자 모두의 행동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상호 비토, 낙인 찍기를 자제하고 공론화를 활성화하고 당원과 지지자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을 하자 그것을 강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도 단결과 총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혁신 방안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견해와 주장이 다른 당 안팎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를 수용할 가시적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로 단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제안에 당내 많은 의원들이 동의한 만큼 단결과 총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당내 시스템이 실천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특별히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색출, 모색, 망신주기, 헐뜯기가 아닌 합리적 비판과 제안, 응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당 안팎의 극단적 주장과 행동은 당 대표와 우리 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쉽게 막을 수 없습니다.
당의 단결과 화합을 바라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당장 버스에서 내려와 이렇게 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운동의 성공 여부는 의원들이 당원들과의 소통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 당원들이 버스에서 올라간 분들에게 버스에서 내려오도록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얼마나 큰 목소리로 버스에서 내려와를 외쳐줄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이탈하는 분들에 대해 당 지도부가 얼마나 분명하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제안하고 또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국회의원들부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이 현장에 참여한 저희들부터 손 피켓으로 릴레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봐 주시고 기자 여러분들도 이 운동이 결국은 성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주의적인 나라로,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희 의원, 정성호 의원님 계시는데 우리 김상희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병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 1년이 안 됐는데 정말 국민들께서 너무너무 많은 걱정과 그리고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민생이 무너져 나가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민주주의는 정말 속절없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보셨듯이 대한민국의 역사정의는 지금 실현할 길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국격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이 그 여당으로서의 견제 기능 그리고 협치를 요구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추락하게 될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 간에 그리고 또 의원들과 당원들 또 당원들 사이 또 지지자들과 당원 또 국회의원들 간에 잘 원활한 소통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소의 견해 차이나 또 방식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한 마음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도 모두들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이라든가 또 의견을 하는데 모으는 데 있어서는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특히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에게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다시 한번 함께 해줄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잃어버리셨을 것도 같습니다. 광화문에 수십만이 모여서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그 시민들이 활동을 할 때 과격한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가서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뭐 하자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는 지도부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항의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과격한 행동을 일삼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려오라고 촉구를 하고 기어이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놀랐던 질서 있는 박근혜 퇴진,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국민들의 그야말로 성숙한 그런 민주 시민 의식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 잘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국면을 단결해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을 통합시켜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또 강압적 수단으로 국민들의 분열과 배제의 그 갈등의 수렁 속으로 국민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 이런 오만과 독선을 또 제대로 견뎌야 될 책임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에 대한 적절한 역할을 못하는 게 우리 당내에서도 또 이러한 어떤 부족한 점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차이인데 약간의 차이 또 작은 차이 작은 다름을 갖다가 큰 차이로 우리가 간주해갖고 서로 비판하고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은 당을 분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 의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이와 다름보다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 민주당의 비전, 또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생각해갖고 또 크게 뭉치고 단결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또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나 또 강경한 지지자분들도 나만 옳다, 내 주장만 정의롭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합의점을 갖고 있는 공통점을 만들어내서 그 지점에서 또 함께 가는 그런 노력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또 대표나 또 당 지도부에서도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기백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여야 대표 회동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로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라는 그 갈등을 내려놔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최고의 가치인 민생을 회복하고 또 전력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그럴 가장 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물독이라는 갈등을 내려놓고 지혜와 힘을 모을 때 우리는 국민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단결과 단합 이것이 저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천시 부려 지리, 지리 부려 인하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때와 또 내가 서 있는 땅의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화합과 단결이 최고의 가치란 것은 저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지혜와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하고 저희들도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진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의 제안서는 따로 읽지 않고, 취지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의 10인의 제안서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저희들의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저희들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